일단 굉장히 떨리고요. 그 전에 했던 작품들보다 더 애정이 큰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성수기인 그 시기에 저희 영화가 개봉이 된 거라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희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네. Im Yoo-na started her career in showbiz as a singer, and soon her fame catapulted when she began acting in various productions. She's now back on the silver screen as Eui-ju, a general manager at banquet halls. We asked her how she felt when she first read the script. 이제 처음에 재난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간 중간에 유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매력 있었고 의주라는 캐릭터가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캐릭터들보다도 굉장히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Cho Jung-suk is an unrivaled actor who wows audiences every single time with his impressive performances. In Exit, he takes on the role of Yong-nam, a man who hasn't been able to get a job for several years. What did he pay attention to for his character?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남들한테 취급을 받을지언정 내가 이 목숨 하나 바쳐서 모두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들이 되게 저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클라이밍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어 난 분명히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용남이를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Exit is a disaster film, but there's also a touch of comedy. Eui-ju and Yong-nam show some comedic acting and are bound to delight many viewers. Why did you not pay attention for the film? 정말 다양한 상황들과 매력이 담겨 있는 엑시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한 부분을 딱 중점으로 뒀다기보다는 그 상황마다 집중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 이게 다 완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뭐 가스가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진지하게 또 촬영하고 유쾌한 부분이 또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또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더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밸런스를 좀 더 이어질 수 있게끔 조율하는 거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을 딱 한다기보다는 보여주는 모습의 다양성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연결되는 지점을 더 중점을 뒀어요. Many fans are looking forward to the release of Exit, as Cho Jung-suk and Yoo-na are amazing actors, and they are both very handsome and pretty. Cho Jung-suk told us what the atmosphere was like at filming locations. 작품 안에서 서로 잘 맞아야 이 연기하는 합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웃음 코드도 좀 비슷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야 연기할 때 되게 앙상블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어요.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고 평상시에 그 영화 현장에서 이제 영화 촬영 장면이 아닌 사석에서 담소를 나눌 때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서로 막 웃고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서로 평상시에 약간 좀 코드가 되게 잘 맞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잘 구현되지 않았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고 많이 뛰고 열심히 찍은 엑시트인데요. 올 여름에는 정말 엑시트 기분 좋게 보고 가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름과 딱 들어맞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더운데 무더위를 탈출하는 비상구 같은 영화 저희 영화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Yong-nam is an unemployed man and Eui-ju, his junior from college, must escape from the city that's filled with a mysterious and dangerous toxic gas. The new disaster action movie, Exit, will hit theaters on July 31st. So if you want some action and comedy, then do not miss Cho Jung-suk and Yoo-na's new film, Exit.